몇천만 원씩 들여서 굿한다고 돋보는 게 아니거든. 이 할아버지들이 우리는 심부름 꾸냐? 저 사람이 힘드니까 좀 봐줘라. 뭐가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은 좀 도와줘라. 이거 심부름 꾸이지. 한번 일해가지고 덕을 못 보잖아. 예, 한번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뭐 옛날처럼 뭐, 어? 옛날에 나도 처음에 할 때는 60만 원 가지고 돼지 잡고 잡자고 했지만 지금 500 가지고도 치성밖에 못 해. 최하루 잡아도 7, 800여 천 원 가져야 돼. 근데 몇천만 원씩 들여서 굿한다고 크게 덕 보는 건 아니거든. 그래, 인간의 욕심이지. 제자들도 너무 욕심내면 안 돼. 어느 손에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느 손에서 하고 이달에 하고 다음 달에 또 하고 그건 아니거든. 만신들이 욕해도 좋아, 난. 뭐 선생님 만신이신데? 보는 대로 만신들이 보고 나한테 욕해도 좋다고. 난 그렇게 하니까. 뭐 최고의 만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 응. 누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만신도 너무 욕심내면 벌을 받거든. 신명들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는 거지 돈에 너무 욕심부리려는 게 아니거든. 인간이 돈을 따라가면 돈 못 벌어요. 신명에서 도와주면 먹고 살기는 해줘.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고. 한번 굿해서 안 풀리면 그걸 가지 말아야 돼. 그 와서 물어보고 지난달에 2,500 주고 했어요. 그래서 2,500 주고 했는데 뭐하러 돌아다닌 게 보냐고 그랬어, 내가. 응? 그랬더니 너무 안 되니까. 그냥 거 가서 또 해달라고 하라고, 돈 많으면. 그냥 보내지, 나는. 정 죽겠는 사람만 가볍게 이제 우선 마음이, 첫째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뭘 해도 그래야 되는데 굿했다고 해서 뭐 오늘 굿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막 응? 대박 나는 건 아니거든. 대박도 만신하고 자기하고 이 운하고 세 가지가 합심이 돼야 돼. 군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풀리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거든. 나도 무속인이지만 너무 없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양식껏 해먹고 정직하게 불쌍한 사람 불쌍한 대로 도와주고 그게 복을 받는 거야. 그리고 내 조상들이 배고픈 조상들이 많잖아. 조상을 잘 풀어줘야 되고 사업 보는 사람은 선왕을 잘 풀어줘야 되고. 근데 그냥 선왕 풀어주는 거하고 용신 선왕 풀어주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 어디에서 맺겠는가 그 골수를 잡아야 돼. 저렴하게 굿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선생님이 진짜 저렴하게 상을 차려서 굿을 해주셔가지고 선물 보신 신도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경험담 좀 말씀해주세요. 우리 단골집이야. 이 엄마가 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복 만신을 그래도 잘 불려 먹었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입하고 눈하고만 괜찮고 전부 부실염이 난 거야. 부실염이 났는데 병원에 가면 임신했으니까 약을 안 주잖아. 그래 약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드라이기로다가 그냥 갔다가 막 지지는 거야. 밤 되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 며느리 몇 살이야? 그러니까 몇 살이래. 그래서 힘들다. 그랬더니 뭐가 힘드냐. 약도 못 먹고 그러니까 그냥 차려놓고 단골이니까 조금만 차려놓고 하여튼 해보자.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안 먹고 그냥 징제비하고 장구하고 굿당비 그 삼촌들 그것만 줬지. 어머 3일 됐는데 전화가 왔어. 왜? 그랬니? 구독 다 굳었대. 그러면서 며느리가 너무 신기하다고 담배 안 보러 사다 올리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가봤지. 나도 궁금하니까. 여기서 저 수원 좀 지나서야. 가보니까 진짜 전부 딱지가 앉은 거야. 자, 그거 보고 참 나도 신기해. 그렇게 그냥 막 몇 달 동안 약 먹어도 안 되고 막 짜증 부리고 신랑 들어오면 짜증 부리고 그러던 게 그러니까 자기가 친정에다 전화해서 나 굿하고 났다고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손님을 보내주더라고. 그 저렴하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대운 들어서 하는 사람은 운마지.
세 번째에서 세 번째 마지막 운 들은 사람, 두 번째 들은 사람, 그러면 뭐든지 조그맣게 하다가 자기가 대박 날 수가 있거든. 만시는 정직하게 해야 돼. 힘들어서 우는 사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내 성의껏 해주고 그 사람 형편 돌아가는 대로 해주고. 그래서 요새 사기꾼이 많다 그러잖아. 무속인이 너무 사기꾼 많다 그래. 그런 소리 왜 듣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야 찾아오겠냐고. 남자, 여자는 괜찮아. 남자가 찾아오는 건 진짜 남자 이런 데 오기가 참 힘든 거야. 어떤 데나 남자가 땀을 질질 흘려. 괜찮다고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그리고 봐주는데 너무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벌어먹고 삽시다, 무속인들. 지금 유튜브 촬영을 12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 촬영하고 나서의 소감? 사람 구경 오는 거지 뭐. 맨날 집에서 일 안 나가면 혼자 있다가 전화 오지. 전화로 물어보는 사람, 오는 사람. 오기 힘들면 오지 말라고 그래, 난. 전화로 물어보라고. 일은 못해든 안 해든 그냥 사람 구경하고 전화 받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거 하나는 재미있어.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주변에 아직 내가 얘기 안 했어. 나는 내 동생한테도 얘기 안 했어. 장구 치는 동생. 걘한테도 얘기 안 했어. 이제 볼 줄 아는 사람 다 보지. 그래 이제 나랑 이제 일 있으면 이제 만신 하나 데리고 가면. 선생님, 뭐? 유튜브 냈던데 너 봤냐? 그러는 거지. 얘기 안 해, 난 잘. 대박 나는 것도 나는 바라지 않고 그냥 끊어지지 않고 슬슬 답답한 사람 찾아오면 내 성의껏 얘기해주고 또 구슬로 해서 풀어줄 사람 구슬로 풀어주고 예를 들어서 동법이 났든가 상문이 꼈든가 그러면 그건 또 그거대로 해서 풀어주고 나는 그렇게 하고 그냥 심심치 않게 남이 일 안 나가고 그렇게라도 내일만 하면 편하겠습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